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? 미안합니다. 예. 네.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. 처음에 단일화 합의를 했을 그 당시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고서 승리를 하면 함께 가까운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가지고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, 방향을 함께 의논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제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오늘 축하를 드리려고 제가 그랬는데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. 오늘 같이 저 도시락 식사하면서 지난번에 약속했던 그런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한 의논을 하자,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. 저 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. 사실 저 굉장히 광범위한 전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. 지금 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현재 복원해야 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경제 문제 그리고 데이터 산업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아마 거의 뭐 전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의 일치들을 봤습니다. 못 써드리고 오면 예.